보였어 이게. 뭔지 알지? 다라씨? 헬로 유튜브, 헬로 마카 K-World, welcome back. It's me again, your Genovese K-World. Hello guys, welcome back. And if you're new to our channel, please like and subscribe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for upcoming videos. And let's start the video.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장님 맞았어. 예. 영단 속에서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박현수 씨.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골프 레슨을 하는데 지면 네. 너무 지니 여부가 이제 쉽게 제가 오 옆에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오시면 그 재밌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아니 아니 들어봐요. 아 근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 예, 박지훈 변호사. 인지 인지. 사투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뭐라가 일은 있는데 네. 저도 그 변호사님을 조금 아는데 나다 후반에 그 눈길을 유지하지 못해. 지금 성장할 때는 지난 늦었었는데. 그래 여기가 아... 다 친한 사람도 없는 예. 거야. 음원 쪽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고요. 아, 네네. 이분의 그 노래 제 어떤 폰에도 제 제목이 어머. 제 마음입니다. 어. 이리 쪽 가수. 이런.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할 겁니다. 쪽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바로 공사의 2라운드를 보면 그때 성격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언제 오셨어요? 아 제가 꼬부기 성이라고 했잖아요. 꼬부기. 이렇게 보니까 나영석 PD 떠날 테니까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시는데 그때는 그냥 키 보고 뽑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노래인데 저 신봉선 씨? 저 처음에 나오셨을 때 아 두 분 중 한 네. 분은 아이돌이겠보다는 보컬 그룹의 그렇죠. 느낌이 난다라는 네.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면이 보컬 선생님 상이에요. 되게 노래 잘하는 상. 네. 노래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룹 멤버일까 아니면 솔로 가수일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박준박이 더 있어요? 박준 말고 없어. 네. 주세요. 그 중에서 어떤 춤이죠, 다라 씨? 저희 나이쯤 돼야 다이브가 있어요. 여기 막 흥겨워가지고 막 감정을 실잖아요. 예, 잘 몰라, 그치? 잘 몰라. 예. 아, 산다라, 신봉선 씨가 3중까지. 아~ 야, 너 그냥 이렇게. 흔들림 없는. 이번에 바이브였어 이게. 뭔지 알지? 산다라와 얘기를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다. 돼야 되는데 개구 음원이면 오렌지가 집이야.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린 3세대 아이돌 좋잖아요. 네. 몬스타엑스라든지 그런 팀의 느낌이 확 나요. 강력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육즙은 그냥 몬스타 아닌가요? 쯤님. 육즙, 육즙. 약간 저희 둘의 피가 흐른다. 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이돌 메이크업 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있잖아요, 저기 저 네. 부탁인데 네. 박지훈 씨 어때요? 좀 봤을 때. 박지훈. 아이돌 춤이 어땠습니까? 래퍼 춤을 아까 췄거든요, 제일 먼저. 네네. 자, 예,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저는 그 약간 특유의 이렇게 쓰세요, 약간 이렇게. 가드립니다. 아, 멋있다. 이제 그만 시작. And that's all for today's video, guys.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 like the video. Please like, share,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Bye bye.